혜라야, 나 요즘 좀 뭐 이상해진 거 없어? 없는데, 왜? 아, 그냥 컨디션이 좀 좋아진 거 같아서. 근력도 강해지고. 좋은 거네. 그리고 아니야. 왜, 뭔데? 아, 회사 직원들한테 주식을 하나 추천했는데 그게 대박났나 봐. 그런 거 하지 마, 위험해. 하지 말라고 했어. 그냥 좀 신기해서. 나 오늘 저녁에 백희쌤한테 가기로 했어. 같이 저녁 먹자고 하셔서. 다녀. 믿어도 되는 분 맞지? 난 믿고 있어. 왜 보자고 했니? 꿈. 꿈을 꿨어요. 제가 번쩍거리는 빌딩 꼭대기에 서서 서울 시내를 쫙 내려다보는 꿈이요. 낙상할 꿈이다. 조심해. 서리 누나.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. 너희는 참 닮았구나. 집착이 대단해. 서리 누나 지금 어디 있어요? 걔 죽었어. 서리 누나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사람이에요. 찾을 수 있으면 찾아봐. 나도 궁금하니까. 서리 누나, 내가 정말 사랑했는데. 만에 하나 술을 써서 연구소 화재권으로 빠져나간다 해도 특혜 대출, 횡령 배임 등 박 회장을 올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. 연구소 화재로 넣어야죠. 걱정 마세요. 잘 될 겁니다. 윤다롱 씨가 연락이 안 된다는데요.